베란다 그죠? 3층 집 근처. 쟤는 왜 이렇게 총소리가 커? 모르겠네요. 왜 이렇게 크지 소리가? 어, 이 앞에 보인다. 소리 소리 들었는데. 아직 기절. 일단 한 명 킬. 얘 쬐고 있었음. 쬐기인데 총소리 너무 큰데. 누구지? 차고 집 뒤. 어디죠 확인. 왜 이렇게 총소리 크게 들리는 것 같지? 그니까요. 베란다 기절. 베란다 붙였어. 탈을 봤다고요? 다쳤어요 지금. 오케이. 탈렌. 오, 아니야. 돌입? 아, 죄송합니다. 통수를 쳤네요. 예, 그럴 줄 알았어요, 제가. 아니 죽이진 않았잖아. 뭔가 이상하더라니. 백도 없나 얘들? 맞을 때 어쩐지 이상하더라. 어, 이걸 다 내버렸지. 지금 걸어감? 뭐 저희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, 각기? 센터 박을 필요가 없어서 1인칭에. 그렇죠. 차 와요? 오른쪽? 도로가? 집 먹는데? 왜 저기 있지? 저기 자기장 인서클이라서. 인이긴 한데 갈 필요가 있나? 다시아도 150 세웠다. 내림 두 명. 150. 확인 능선이 왜? 이 집에도 있고. 잠깐만 이거 우리 봤다. 봤음. 150이 저희 봤음. 집이 150 쏘고 있음. 150 먼저 죽여버리죠. 능선 넘어갔다. 150. 집에도 돌아야죠 그럼. 장거리 전투 할 때 티나는 거예요. 100m 이내 싸울 때는 딱히 명중률 별로 큰 차이 없음. 아 1인칭은 이게 정말 무서워. 어디를 끌지 몰라가지고 계속 쏘는 거 보니까 보일만한 위치 같은데? 각이 보이나? 저기 있다. 이게 뭐야? 쟤 뭐야 저건 또. 이게 뭐였어? 한 명 기절. 똑같은 나무. 집에서 쏜다. 집에서 쏜다. 우릴 쏘는 거죠? 오, 얘 진짜 안 죽는다. 문포가 확실히 잘 맞긴 한다. 아씨. 카우팔. 40 방향. 뒤쪽이다. 저 집. 뭐야? 아 저쪽이구나. 어? 뭐야? 40방향인데? 네. 오이씨 너무 무서운데? 스르륵 들고 있었으니까 바꿈 무기. 네. 나 움프에 스르륵 들어야겠다. 이게 아프겠어 나도. 쟤들 아직 집에서 안 나왔고. 둘 다 가고팔.
극혐이네요. 굳이 그걸 파밍을 해야 돼요? 저 제가 먹고 있는데. 아, 오탐조 해가지고. 제 바닥에 버려놨는데. 먹었어요 그거. 아, 먹음? 뭐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?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집 쪽으로 가야 되는데? 우리 쏘네들 차 있는 거 돌아가서 해도 되겠다. 다시 하려고 하자고요. 다시 쟤들도 빠진 거 같은데? 빠졌다고요? 안 쏘는데? 어차피 쟤들도 빠져야 돼. 가게 거기 가요 지금. 차 안 가지고 와도 돼요. 1분 남은 거. 지금 달릴 거면. 근데 지금 거기서 일자로 달리기에는 너무 막 위어 뭐 알아서 하시겠죠? 얘들은 빠진 거 같은데 차 타고 빠진 듯. 차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저 그때마다 저 1인칭은 차 잘 안 탐. 3인칭도 안 타시지만 제가 운전하는 거. 네, 안 타요. 그러니까 탈 필요가 없는 위치라서 딱히. 전 차 타고 어그로 끌리는 거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. 그럴 수도 있죠. 난 내 위치 안 들키는 걸 좋아하는데 차 타면 일단은 위치 들키고 시작하니까. 그 또 그냥 들키는 것도 아니고 250m 맞아, 멀리서 차 소리를 듣고 애들이 위치를 알잖아요. 변태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범위가 250m 아니면 크지. 범위 엄청 큼. 좌우로 250m면 500m 내에 저기 나야 보고 쏠 수 있다는 소리예요. 차 타고 가면. 엄청 큰 거임 그거. 특히 스쿼드 듀오 같은 경우는 더 이 집에 자리 잡은 거 같은데? 네. 아, 나 글로 가야겠다. 왼쪽에서 저걸 거 같은데 안 보이네. 안 보여. 분명히 뒤에서 걸어오는 애가 있을 것 같은데. 벌써 다 넘어갔다고 차 타고? 자기장 안에 저기 있음. 아, 아님 잘못 봄. 나무임. 안 보임 없음. 희한하네. 아, 야산하여 넘어가야 된다. 저 언제 가지? 계속 달려야 되네. 좀 늦게 가도 되긴 함. 빵빵맨이요? 빵빵맨 몇 미터지? 빵 소리가 몇 미터에서 들리죠? 400까지 들리나? 500까지 들렸나? 350? 350인가? 빵 소리가 몇 미터인지 기억이 안 나요. 차 소리는 250미터로 알고 있거든? 1인칭이니까 시야가 상당히 좁죠? 좁음. 저 지금 포복감 몇 쓰세요 지금? 저 100 써요. 103은 너무 넓어서 100으로 줄였어. 예전에 90 썼음. 90 쓸 때 근데 더 잘 맞췄던 것 같아 총을. 시체가 있네?
과장은 시체 같긴 한데. 그래도 혹시 모르 경찰학교 안에 있을지도. 평지에 쏘는데? 집인가? 40방향에 쐈는데 40방향이 집 아니에요? 집이에요, 바퀴에요? 집 아니네. 대미사가 있는데? 대미사 뒤에 아님? 왼쪽으로 돌게요. 왼쪽으로 가야 돼. 엄폐물 없어. 뒤 조심하시고. 저기 먹으면 되겠다. 여기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집 나왔어요? 집 한 명밖에 없음. 집 뒤편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. 여기 안에 있는 것보단 가는 게 나을걸요? 네. 갈 데가 딱 땅이 없어가지고. 저게 막14 소리일 텐데? 막14 맞네요. 막14 멀리서 쏠 때 소리가 저렇게 들림. 그니까 뭐라고 해야지? 그 북치는 뭐라고 해? 딩딩 이런 소리 들림. 저 언덕 위쪽에 있는 거 같은데. 아파트 안도 싸우고. 전 여기 먹을게요 일단. 이 풀 안에 자리 잘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. 엄폐물 끼는 것보다 은폐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지금 사람 말이 나와가지고 여기 잘못하면 양각 잡혀서. 못 뿌릴 빌어야지 그냥. 풀 안에 짱 박혀 있어야지. 전 소형기 있으니까 그냥 쏠게요. 어차피 풀 여러 개 있어서 정확히 어디서 쏘는지 모를 테니까. 저도 소형기 있긴 해. 50방향 산 위에 나무 쪽에 두 명. 스크스 미니 14 보여요. 내려와요 두 명. 어? 삼뚝이랑 이뚝 한 명. 누가 쏜 거예요? 미로시님 쏘는 거예요? 저 쏘는 거 아니에요. 아파트에 쏘는 거예요? 아파트 옥상에 쏘고 있어요, 두 명. 아파트 옥상. 아, 나 보더기구나. 감사해요. 아, 가야 된다. 미로시님 좀 가까우시네. 아파트 나와야 됨. 아파트 나오는 것만 닦으면 저희 플레이 쉽게 할 수 있을걸요? 뺏어 먹고. 제 옆에도 여기 있음. 여기도 저기 있음. 노란핑 확인 보여요 혹시? 바로 앞에 발소리. 바로 앞에. 아, 제 바로 옆에. 저 못 봐요 이거. 안 보이는 위치라서. 아, 확인 잡음. 나이스.
야, 나 보고 있어. 개무서워. 아파트에서 나온 애들 닦으면 되겠는데 이제? 아파트 두 명이었거든요? 저 뛸게요 이제. 네. 언덕에 연막 풀어졌어요 지금. 20방에 물건이. 아파트 뛰었나 벌써? 모르겠어. 뛰는 거 못 봤는데.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. 나온다. 가망. 산 뒤에 M24. 산 위에 M24. 확인. 아파트 두 명이었었는데. 자리 개 좋고. 어 저 반대편 W 한 명 보트. W 철탑 한 명 보트. 그럼 라스 1대1. 1대1이네. 2대1일 수도 있고 1대1일 수도 있는데. 산이 한 명 철탑에 한 명 끝이네. 스르륵 두 대 맞음. 2대2인 거 같아. 저희 네 두 명 남았거든요. 적 지금 저 카고팔 한 명하고 W방에 한 명 끝이에요. W 누핀. 산이에. 산이에만 각제세요. 게 라스트임 산이가. 아 돌 340돌. 오케이 달림. 어 더 기절. 이걸? 돌아오셔야 돼요. 제 머리한테 맞췄어요 지금. 걔도 힐할 거예요. 어디? 어디 돌? 340돌 맨 위에. 그 삼각형처럼 생긴 그 돌이었어요? 네 저한테 오셔야 될 것 같은데. 아 늦었다. 30초면. 아 제가 두 번째 기절. 오 나이스. 화려하게. 너무 좋아.